옷 못 입는 남자들이 흔히 하는 패션 실수 4가지. 패션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어요. 최소한 이 실수만 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하는 것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무릎 발사.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많은 분들이 무릎이 늘어난 채로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. 무릎이 늘어나면 핏도 망가지고 다리도 짧아 보이죠. 주기적으로 다림질만 해줘도 새 옷 느낌 그대로 깔끔한 핏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로퍼의 양말. 애매하게 발목 양말을 신는다든지 페이크 삭스를 신었는데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스포츠 양말을 신는다든지 그러면 양말 때문에 전체적인 룩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. 애매한 사이즈보다는 차라리 긴 양말이 보기 좋고요. 본인이 발이 작아 사이즈가 매번 크다면 여성용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. 세 번째, 바지 영끌 올려 입기. 후안꾸로 입는다고 추리닝을 입는데 가끔 기장이 길다고 영끌에서 착용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러면 꼬투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민망할 수 있습니다. 추리닝도 깔끔하게 기장 수선을 해서 착용하면 깔끔한 핏이 나옵니다.